네, 잔멸 거진 2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우리가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자유학기제도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체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나왔지만 체험할 곳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부모님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네. 그러면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부모님들의 유형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의 유형. 유형에 네. 따른 진로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네. 태진 씨 먼저 제가 질문드리면 네. 몇 점짜리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요? 네, 진로지도 나이 그런 뭐 아직까지 아이가 뭐 큰 교육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네. 80점 이상 아 그러세요?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인지 제가 좀 편할 때 놀아주는 네.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부모가 원할 때 하느냐, 내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아이들이 원해서 하느냐.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원하는 상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갭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에게 또 아이들이 우리 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네. 또 성향과 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유형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공부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어서 부모의 학력 수준이랑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런 지금의 상황을 유지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먼저 이제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의 또 구별을 부모 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진로지도 방법이나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에 네. 따른 그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유형 그렇다면 소개를 바로 해주실까요? 네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일단 네. 사사본면으로 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요. 부모님의 학력 수준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부모님들을 진로 강요형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마 아빠 말만 믿어. 내가 해온 방법이 최고야라는 스타일로 해서 공부가 최선이다. 그다음에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다음에 공부는 행복과 비례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거의 뭐 대체로 다 섭렵하시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이 보는 세상으로만 아이들을 진로지도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 직업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위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시고 자녀의 관심, 자녀의 적성, 흥미 이런 것보다는 일단 공부가 최고다라는 위주의 형태로 진행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진로 강요형.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써주셨던 편지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저희 어머님이 제가 방송활동하는 거를 네. 정말 끔찍히 반대하셨어요. 처음에 네. 이쪽 길로 간다는 거를.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겼던 건데 네. 그때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제가 좀 잘 되고 나서 네. 이제 편지 쓰시는 게 엄마 아빠는 늘 그렇게 해왔던 것만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다. 에이, 그래서 너를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가두려고 했었다. 에이.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네요.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살아서 이룬 만족이니 만큼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의 적성을 고려치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될까요? 또 하나는요. 부모 이제 진로 세습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의 그냥 만족도는 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지방대 정도 나오시고 그냥 그렇게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한 스타일. 괜찮아 뭐 이런 스타일이군요. 이런 식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좀 적당히 해. 네. 그리고 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적성 흥미 그래도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두 가지를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부를 축적한 게 이제 그게 이제 만족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서 내 마음으로서 그냥 내 행복의 의미로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감도 불어넣어지고 공부 안 해도 네가 할 길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스타일. 근데 이제 부가 전부이신 분들은 야 공부해서 뭐 하냐 너 먹고 살 거 다 마련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죠.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 편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뭐 걱정도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래서 애가 뭐가 되느냐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 기준이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은 좀 위험한데요. 물질 만능주의 아이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성보다는 일단은 뭐 물질이 최고다라는 성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만족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부모의 만족 기준이 조금 이제 심리적인 만족이든지 내가 해왔던
했던 거에 대한 그런 쪽에 만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네. 그래 공부 좀 그래 공부는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얼마든지 네 꿈 이룰 수 있어라고 조금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요. 저희가 이 사사분면으로 나뉘어서 이제 각각의 유형들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그 단점들을 설명할 때 그 부모님의 유형을 흉보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네.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그렇죠? 아이를 네. 좀 진로지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른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진로 방임형인데요. 진로 방임. 네, 진로 방임형. 네, 그래서 이제 학력도 조금 낮으시고 또 지금 삶도 좀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별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진로는 무슨 진로냐. 네, 그냥 뭐 지금 내 생활이 지금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된다. 근데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반대로 더 좋죠. 내 꿈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다. 하드 트레이닝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하드 트레이닝. 근데 한 가지 단점 뭐냐면 지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네. 경험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런 좀 단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꿈을 좀 펼쳐 나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뭐 나도 모르게 이제 자립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일 수 있는데 네. 그 부모님이 아닌 어떤 친구나 어떤 네.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네.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요. 부모님하고 의논한다기보다는 일단 친구들한테 자기의 고민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예. 아니면 주변에서 탐색을 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이제 자기 진로를 찾으려고 하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주로 친구를 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이제 진로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사분면으로 나뉘어서 이제 세 가지 부모님들의 유형을 살펴봤고 뭐 어느 한쪽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속하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 이분들은 이제 진로 후회형인데요. 진로 후회? 후회형. 예. 뭐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삶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근데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런 진짜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고 하는 형태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가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유형이기 때문에 좀 후회가 좀 많으신 스타일인데요. 네.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또 이제 더 두 가지 유형으로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하는 방법이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좀 지도하는 편이다. 어떤 거죠? 오히려 더 공부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 더 했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개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나같이 될래? 라고 오히려 공부를 조금 이제 손 놓으시면서 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유형으로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학력 수준에 따른 이제 부모님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부모님들의 유형을 구분 짓고 아이들의 어떤 레벨을 구분 짓자는 얘기가 그쵸, 절대 아닌 거고 그 유형에 따라서 진로지도 방법에 분명히 정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의 어떤 자산에 따른 유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수성가형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런 분들. 자수성가냐, 세습이냐. 열심히 살았냐에 대한 걸로 좀 기준을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또 요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가 이제 진로 독재형입니다. 진로 이분은 독재.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누렸어. 이만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그래도 너도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부모님처럼 열심히 아침 9시, 아침 6시에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사시는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태한 자녀나 이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꼭 이제 독재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계몽을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악화될 수도 있고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잘 맞아서 나도 좀 부지런하고 뭐 부모님을 보면서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런 성향들이 부모님하고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살고 싶은데 부모님은 너무나 열심히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피곤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삶에 만족을 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노력 강요형, 노력 독재형. 네, 노력, 네, 진로 독재. 진로 독재형을 네.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네.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족하시는 입장 중에서. 네, 진로 긍정형. 진로 긍정. 네, 긍정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노력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노력은 네.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의 삶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우신 분. 너무 이런 분들, 편하겠다. 네, 이런 분들은 네. 좀 이렇게 무한 지원을 좀 네. 해주시고 그냥 그래도 좀 행복하신 분이죠. 행복하신 부모님이다 보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봐라는 스타일로 적극적인 신뢰가 높죠. 자녀와의 관계에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라고 권장을 좀 해주는 유형의 네.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답은 없지만 네. 가장 이상적인 네. 부모님이라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네. 좀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아이에게까지 네. 그런 부분이 네. 좀 전가가 될까 봐 네. 그런 영향을 끼칠까 네. 봐 걱정되는데 네.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스스로도 좀 더 편안한 네. 상태인 게 네. 아이를 진로할 때, 네. 진로지도할 때 참 좋은 태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네. 또 이렇게 자기 노력보다 얻은 네. 게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거저 얻을 수 있고 좀 운이 따랐다.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거저 얻은 것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좀 요행 이런 거를 또 바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네, 그런 또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조심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사사분면 중에서 이제 왼쪽 면의 네. 두 개를 살펴보죠. 이제 좀 만족 정도가 떨어지는 네. 분들인데 어떤 네. 유형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무관심형입니다. 노력도 별로 안 했고 지금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뭐 진로는 무슨 진로야? 예. 뭐 진로가 뭐냐? 그러니까 진로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좀 없으신 그런 유형의 부모님들입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하죠. 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알아서 해라. 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어떤 유형이죠? 여기도요. 이제 진로 비관형인데요. 노력은 네. 열심히 했어. 진짜 너무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 노력은 대해서. 노력은 했는데 네. 만족은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대충해. 뭐 그렇게 노력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예. 사회 비관적인 스타일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네. 안 됐어? 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부정적인 사고 이런 걸 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주입시키시면 안 되고 네. 부모님이 생각을 강요하시면 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형으로 나뉘긴 했지만 사실 모두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쵸. 이런 유형 속에서 네. 아이의 진로지도 방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해 보시라는 의미로 그쵸,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라는 의미에서 근데 사실 부모도 네.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때로는 욕심이 그 어떤 아이와의 어떤 교감의 선을 넘을 때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다 보니까 네. 내가 살았던 그 세상이 전부 다인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내가 생활했던 경험이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로 주입시키고 그게 다라는 걸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 안에 또 틀에 갇혀서 생활하는 그 네. 안에서밖에 진로를 찾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양한 경험과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나볼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겪은 경험 때문에 아이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네. 내 말만 들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을 뿐이지 그걸 또 겪어야 될 기회를 뺏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게 맞는 올바른 진로지도가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끝으로 또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나랑 분리된 하나의 독립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나랑 같겠지라는 그런 오류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진로교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허재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